작년 가을 오랜만에 참 지난 2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느낌을 글로 담고 싶다라는 얘기가 들었고 네, 그 영화 프로레슬링 검프 보면은 검프가 어느 날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3년 동안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슴의 소리를 듣고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새 50곡 지나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SNS에 담았던 제 글귀에다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이야기를 더해가지고 썼고요. 어떤 뭐 상업적인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제 삶의 여정에 대해서 힘 빼고 편안하게 써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는 게 제일 힘들고 어색한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10대 미국 유학을 떠났고 20대 법조계, 금융계,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았고 30대에는 이제 국회의원과 언론사주가 됐고 40대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 경영에 그리고 환경에 전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명, 존재 이유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까닭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어떤 일정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태어난 이유를 찾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고 그렇게 가슴의 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으로 남겨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 4년, 기업인으로서 17년을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회사를 매각하고 또 SNS를 시작하고 그만두고 글을 쓰고 책을 써도 언론에서는 늘 정치 제게 신호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에 대한 기대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2012년 국회를 떠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정치 재개를 모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슴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고 지금은 정치에 대한 가슴의 울림이 없습니다. 이 책도 정치와는 상관이 없고 제 삶의 여정을 담은 그런 소소한 에세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다만 기업인이라고 늘 회사와 제품만 홍보하고 정치인이라고 정책과 정당만 이용하는 것은 뻔하고 지루한 일이죠. 일관성이라는 게 창의력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도핀처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일례로 인류와 자연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도전 또 독서, 운동, 사색을 통해서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노력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아가는 소명의 여정 그런 것을 이제 제 SNS를 통해서 또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은 저를 라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다만 일전에 트위터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면 잘못이 없고 가슴의 소리를 들으면 후회가 없다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세대를 초월해서 성공한 삶이란 잘못이 없는 삶이 아니라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가슴의 소리를 듣고 따르고 또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향해 나아가는 삶 그 과정에서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주기를 모든 세대에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